책임자 이제 40번 한번 봐보시니까 이제 한 개 정도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8회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때가 자, 그리고 좀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자, 갑은 자, 2017년도 이제 1월 28일, 그 다음에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한테 갑이 바로 이제 임대인인 것 같고,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설명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아, 1번 너무 엉뚱했었죠. 공증인 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세 군데 등기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가능하고, 주민센터는 꼭 관할이 있습니다. 자기 사는 곳에서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는 안 됩니다. 뭐 등본 같은 거 출력은 아무 곳에서나 되는데, 전입신고만큼은,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받을 때만큼은 꼭 가야 됩니다. 먼저 옳은 거 1번 볼까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없다 아니라 있다. 갑니다. 저기 법원 앞에 가면 사무소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공증사무소입니다. 판결문 받은 거나 다름없다. 강제경부에서 이제 여기는 집행권이 된다고 했을 때도 공증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엉뚱한 수리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개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3분의 1은 적용 안 된다. 그렇지만 일부를 전부 옆에 일부도 있을 건데, 그리고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일부도 적용된다. 그입니다. 일부 얘기가 뭐 너무 적은지 이런 건 없으니까 된다 그래야지 무슨 소리야. 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났다. 그입니다. 자, 갱신된 경우는 갑이면 저기 지금 누군데가죠. 임대인 또 갑을만 나오면 또 가슴 두근두근 하시면 안 됩니다.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네, 갑이 그래 놨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데 갑이 왜 등장하니? 그입니다. 갑은 언제든지 을한테 계약의 해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없다. 그입니다. 갑이 누군데 임대인인데 그입니다. 그건 뻔히 알았을 건데 갑을로 또 바꾸니까 헷갈려 죽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이 누구고 을은 누군지 정리해놓고 왔어야죠. 그입니다. 자, 임대인이니까 바꿔야지. 자, 을이 갑한테 언제든지 옆집에 싼 집 있으니까 나갈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요. 게입니다. 임차인만 얘기할 수 있다. 게입니다. 그다음에 뭐 4번도 너무 엉뚱했었고요. 자, 분쟁이 생겼다. 신청 못하냐고 게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근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이렇게 있다는데 자꾸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꼭 이렇게 앞에다가 쫙 깔아놓고 물어라. 그럽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게 않으면 임대차 기간 중에서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을 금액을 초과해요. 그 다음에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감액이니까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증액입니다. 감액이니까 얼마든지 그거 초과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약간 좀 돌려놨네요, 여기입니다. 증액은 이제 5%를 주인은 넘을 수 없고, 근데 우리 임차인은 얼마든지 20분의 1, 5%를 넘어서도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번. 연호인 바로 정답. 좀 까탈스러웠었고. 그 다음 이제 41번도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기업공사 갑. 소위 X주택을 을한테. 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당사자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그냥 아까 봤던 문장이네. 주거 외, 목적으로 일부를. 그때도 근데 적용받지 못한다면 적용된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등겨놓고 갔다. 등기가 더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그럼 거기서도 계속 살아야 되냐고. 옆집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등기를 해놨구만.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근데 등기가 있는데도 대항력을 잃는데요.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로서 대항력을 갖춰놓고 이제 옆집에 가서 거기다 전입신고하면 두 집이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못하니까 도와주겠다. 임차권 등기명령. 그러니까 두 번째 엉뚱한 소리를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문제 잘 됩니다. 을이 X주택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대항력인데 벌써 확정일자 왜 들이대니? 확정일자를 요한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게입니다. 그럼 우선 변제 받을 때나 필요하지. 대항력은 두 개라고 칠판도 써놨구만. 인도하고 그다음 전입신고 두 개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뭔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대항력이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을이 대학력을 취득한 후 X주택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근데 병에 임차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되면 이제 소멸할지 몰라겠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대로 반환 청구는 대우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매매되기 전 대항력을 다 갖춰놨고 양수인일 때도 대항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놔. 요건 된다는 겁니다. 반환 소멸하는 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다음에 갑하고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 원칙적으로 뭐한다? 그렇죠? 종료된다. 라고 해서 그건 맞아요. 여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병한테 넘어가겠지. 당신 새로운 주인이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 우리 임차인도 이제 여기 을도 병한테 보증금 받고 가기도 편하고. 맞아. 답은 5번이다. 그리고 이제 자 42번. 요게 이제 우리 작년도 문제인데 작년도 문제도 정말 표가 안 나게. 자 먼저 내용에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도 아주 간단했을 쪽입니다. 그리고 요걸 또 집행개시 요건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 문장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되냐고 게입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우리 전세권에서는 비워주고 나와야 됩니다. 이행지지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매 신청도 되고 보증금 전세금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 대항력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입니다. 옆에 볼까요?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반대 의무, 요 반대 의무가 임차인 보고 집을 비워줘야 되냐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이 문장이 어려우니까요.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물어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을 비워주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살고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지. 여기는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고,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한다. 그러면 X여. 문장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장은 또 바꿔서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작년에는 맞았어.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가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주택, 끝난 그 주택을, 그러면 갑이 등기를 해왔는데 그냥 병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일정에 맞죠. 그 다음에 임차, 요 임차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 요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예요.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니까 넌 등기 보고 들어왔잖아. 그입니다.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자, 1번, 2번 문장 자체가 좀 어려운 질문만 딱 써놨죠. 시간도 빼앗으려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도 정말 무장 치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이제 그럼 주민센터겠죠.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임대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 그래야 되는데 이거 작년도 문제인데 그거 다 살짝 임차인 이렇게 바꿨습니다. 임차인 말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라고 해서 3번이 틀렸다. 그입니다. 그리고 많이 봤었죠. 이촌이네. 바로 형제자매. 임차인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아, 상속인도 없었대요. 그 주택에서 가족 공동생활을 했었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바로 승계한다. 그입니다. 이촌이네 형제자매가 있었으면 공동으로 승계했을 건데 그것도 없대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혼자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맞잖아요. 저렇게 전입신고해라. 자, 이월세 받아라. 그러면 전세계약처럼 보호해줄게. 자, 5번은 맞아. 3번이 임차인. 요것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표도 안 나게 틀렸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자 43번도 하여튼 이쪽에서 이제 40번, 41번, 43번 이런 정도 풀어놓으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옳은 것은 뭐냐요? 한번 1번 보실까요? 저거 날짜 계산 잘했는지 볼까요? 다음이다. 게임입니다. 먼저 2011년 9월 5일 주택에 인도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생기는 날은 저 당일은 아니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다.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아주 정확합니다. 날짜 바뀌어라. 다음 날. 그리고 오전 0시가 이제 뭐 자정 0시니까 맞습니다. 바로 0시이다. 맞아. 그입니다. 1번이 바로 맞았네. 아주 편하게 맞았죠. 그 다음 2번 보셔야 됩니다.
한 집원에 다가구다 다가구 그 다음 단독이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줬네. 단독 줄 때 한 독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개념 문장 보면 이제 헷갈려.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에 그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대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저기 지금 다가구라고 했다 대학력 그런데 취득하지 못한대요. 다가구인데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단독주택인데 한 사람 집이니까 동호수 없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세대 그랬으면 취득하지 못했겠지. 연립이나 아파트 그러면 취득하지 못했겠지. 다가구면 단독인데 왜 취득 못하냐 그래서 틀렸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많이 안 팔려죠. 올바르게 하고 입주를 했는데 저 77맞은 공무원이 차고 오로게 입니다. 아주 옥상을 끌려가야 될 겁니다. 집원을 잘못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데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전입신고 이거 제대로 해놓은 거니까 바로 잘못 기재됐다고 하면은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거지 정정될 때까지 세입자가 잘못해놨으면 정정될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세 번째 X 결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법인 적응되거냐 안 되거냐 법인은 주민번호 13자리가 있니 없니입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근데 갑자기 법인의 사원인데 주택임대자보호법 적용된대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자,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법인에게는 적용이 없다. 그럽니다. 사원으로 대신해봐야 적용 없다. 그럽니다. 중소기업이면 모를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면은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대 여기는 유지가 된대요. 근데 대항력이라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가 된다는 데다 이사를 다 갔다는데 이사가 여기 가면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물론 전세권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 주택임대차에 이사를 갔대잖아요. 대항력을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항력 유지는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남겨야 된다. 이런 소리니까 대항력은 유지가 안 된다 라고 해서 일본이 정말 맞았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또 여기도 이제 44번. 여러분 27회 때 문제인데, 옳은 거. 요 문제도 아주 정말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좀 괜찮았어. 한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증금 1억 2천이래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 잘 중개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시면 주택을 인도받았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그 다음 주택의 경매 시에 자, 들이댈 것도 없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확정일자가 없다는데 보증금을 변제 받는데요.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변제 받을 수 없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짜가 있어야지 그래서 후순위보다 빠르다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지 보증 받는 거지 여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를 바꿨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런 지역이 이제 막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라고 했네. 자, 주택의 소유지가 대구 광역시 지금도 이제 그러겠죠. 보증금 중, 저기 지금 1억 2천이라 안 되겠다. 서울도 적용 안 되겠다. 지금 이제 보실까요? 보증금 중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있다, 없다? 없다. 6천이 돼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있지. 뭔 소리 하는 거요? 말이 안 되겠습니다. 서울도 1억 1천만 원까지다 하겠습니다. 적용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다세대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전입신고 시에 집원만 기재하고 다세대라니까 여기입니다.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려고 합니다. 사고 쳤다 합니다. 정말 이거 대응사고 쳤습니다. 그럼 저기 1억 2천 물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없다. 다세대인데 다가구 그랬으면 인정되고 찍입니다. 다중주택입니다. 자, 세 번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저런 거 물어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계입니다. 처음에는 1억이었다가 1억 5천으로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한 그러면 저 저당권을 받네 빚자로 받네 쓸려 내려갈 거 받네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자한테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까? 증액을 대항할 수 없다. 아주 정확하죠. 5천만 원 올려준 것은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올려주래? 그입니다. 올려주지 말고 그냥 이사를 가든지 그럴 것이겠습니다. 네 번째 정말 맞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대. 근데 같아도 임차인이 우선합니까? 아니요. 여기는 동순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점심 가면 그 신고일 그랬죠. 신고일. 근데 신고일이 근저당 설정일과 동일이래요. 아, 그럼 이제 다음날로 또 밀리겠네요. 여기는 오히려 저당권에 우선할 수가 없죠. 그죠? 대항력은 다음 날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당권이 우선하지. 뭔 임차인이 저당권자한테 우선하겠냐고. 너무 엉뚱하지, 입니다. 5번도 틀렸고, 4번만 맞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제 45번에서는 요건 이제 주택임대차 보법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 자, 지금 이제 몇 개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니까 기억이냐? 니은이냐? 이렇게만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억본 보실까요? 이런 거 정말 이제 여기도 이제 기출문제 유사하게 냈는데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왜 돈을 안 내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놓고 이사를 갔겠죠. 그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그럼 앞쪽에 주인의 임대인 뒤에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근데 여기 보실까요? 근데 그 등기에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된다. 자, 보증금 반환, 여기는,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맞았다. 게입니다. 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입니다. 요거 동시행도 아닙니다. 아니면 임차권 등기 의무가, 저 말소가 먼저다. 말소 시켜놓으면 이제 보증금 안 줍니다. 자, 이러니까 먼저, 그리고 이행지제 빠졌으니까 주인 네가 잘못했잖아. 주인이 먼저 줘야지 먼저 돼야 되나. 먼저 같이 합시다. 동시행도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여. 입니다. 이런 문제도 기출문제 또 내본 적이 있었다. 기억을 놓쳐야 됩니다. 선행한다는 거 맞습니다. 아, 첫 번째 기억법 맞을 거입니다. 그럼 이제 저기 이제 4번, 5번 정도에는 기억이 없을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니은번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죠? 가족도 유효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안 되면은 가족이라도, 남편이 계약자, 부인이라도, 자녀라도, 그렇게는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볼까요? 디귿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그죠? 있다. 저는 그냥 1년만 살아야 돼요. 회사 때문에 다시 1년 후에는 다른 데로 가봐야 돼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차인만 2년이든지 1년이든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임대는 1년이면 1년이고 2년 주장하면 2년이지. 임대인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디귿번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 보실까요? 1번. 네 번째입니다. 임대는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선순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에 존속을, 선순위가 저당권인데 존속을 주장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실무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 말소 기준고리가 앞에 있었다. 빚자루가 쓸어버렸다. 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임차인이 선순위 그래야 이제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1번 틀렸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사람 혼인관계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이것도 이제 빚이 많으면 게입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저 안 받을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임차권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한다. 승계한다. 그렇죠? 맞아요. 승계한다는 것은 맞았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이내 그것도 이제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1개월이 맞아. 빨리 얘기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맞아. 그리고 옆에 이제 46번 같은 게 정말 46번 같은 게 바로 예전에는 좀 이제 여기서 연 14%인가 그럴 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1억 원을 7천만 원으로 내리고 오게 하도 그냥 보증금 좀 빼주세요. 이러니까 3천만 원 빼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세 내라. 라고 월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의 상한액은 얼마인가. 자, 그리고 이제 가로에다 저렇게 친절하게 써주면 될 건데 안 써줘. 그러면 우리가 1.5%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연 3.5%를 더한 거죠. 더한. 그럼 1.5에다가 3.5를 더해보세요. 얼마가 나온대요? 5. 이제 5%가 나옵니다. 5. 그러면 3천에다가 5%를 곱하고 다시 얼마로 나올까요? 그럼 거기까지 1년이니까 그죠? 나누기 12, 12입니다.
그럼 얼마래요?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금액이 좀 달랐을 건데, 지금은 이제 아예 또 이제 1.5로 오다 보니까 12만 5천 원이 됐습니다. 12만 5천 원. 이라고 해서 1번이 바로 정답.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가 같으면, 이제 상가는, 이제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이제 우리 상가 같으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상가. 상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1.5로 이제 다시 달라졌으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연, 자, 1.75가 1.5% 또 다시 내려왔어요. 입니다. 아까 봤던 요 날짜처럼 입니다. 그럼 이제 상가라고 하면 상가도 3,000에다가, 그 다음 이제, 자, 지금 이제 얼마다? 그죠? 여기다 연, 여기 다음에 1.5% 그 다음에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몇 배로 곱하라고 했습니까? 4.5. 이건 정말 전자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4.5를 곱하고, 여기 이제 배수입니다. 4.5배, 요 소리가 곱해라, 4.5를. 그럼 여기까지가 1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월로, 매 월로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1년, 연이니까. 그러면 1년은 몇 달이요? 12달.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얼마로 나누라고요? 자, 곱하기도 이제 순서적으로 잘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곱하는데, 나누기 얼마이라? 12. 12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다시 16만 8천. 그 다음에 7, 그죠? 750원입니다. 옛날에 뭐 19만 얼마 이제 이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제 16만 8천 또 750원으로 이제 또 금액이 또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여튼 주택은 12만 5천 원, 상가는 16만 8천 750원으로 이제 또 달라졌어요. 아, 이게 철사방정 떨어갖고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시험장 갈 때까지는 요놈은 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줄 알더니 오히려 더 내려왔다는 겁니다. 1.75였다가 1.5%로 바로 요거 7월 달에 욕 한번 하고 달라졌습니다. 그죠? 다 정리해놨더니 또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욕 나올 만 하잖아요. 7월 달에 욕했다.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에 가서 욕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저 금액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은 그냥 답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주택임대자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요 정도에서 하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1번, 2번 뭐 4번까지도 아주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5번에 보실까요? 임차인이 아까 보셨던 거하고 비슷하네. 대학력을 취득하는 대학력인데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서 증서상에다가 확정일자도 받아야 대학력인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죠? 열쇠 받고 인도 거주하고 전입신고만 있으면 되지 왜 또 확정일자를 거기다 받냐고 합니다. 그건 우선변제예요. 나중에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지 대학력을 갖추려고 확정일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5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저런 걸 자주 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48번 아마 요놈도 아마 기출문제 한번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기출문제일 겁니다. 먼저 자, 주택임대차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기업공사가 자, 임대는 갑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사이에 주택임대차를 이제 중개하면서 계약갱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아주 쉬웠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가로에 들어갈 내용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1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기업법. 자, 먼저 묵시적 갱신 얘기네요. 그럼 을이 자, 을이면 저기 임차입니다. 자, 임대차 종료 얼마 전까지 임차인 을이니까 임차인 얼마 전까지 아니 임차인 을이니까 을은 먼저 임차인 그죠? 1월 임차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임차인이요. 1개월 전까지. 1개월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은 벌써 틀렸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답인가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법 바로 하도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주택입니다. 몇 개 차임을 연체를 하면은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잖아. 그죠? 주택이니까 2기. 상가가 3기다. 자, 그러면 또 3번은 틀렸겠네. 이제 1번, 2번 중에서 답이겠네. 근데 저기, 아, 보시면 2에서 봐야지 또 거기서 그냥 C번, D번에서 고민하고 오시면 바보게입니다. 아, 이거 볼 필요도 없죠, 게입니다. 기출문제 정말 요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한번 2로 가보실까요? 저거 볼 필요도 없으니까 2. 보실까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의뢰. 의리면 임차인이 의뢰위관 임대차 계약에 옆집에 오니까 더 싼 집이 있네. 해지 통지는 바로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냐고. 몇 개월인가요? 3개월입니다. 답은 몇 번이라? 2번. 아주 발가락으로도 풀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시험 문제 저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주 쉽게 2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회 때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도 틀린 거래요. 틀린 거. 꼭 저렇게 옳은 거 할 것이 틀린 거 해갖고 헷갈리게 하냐고. 저기 또 니류번 가갖고 옳은 거 찾으면 안 된다. 그입니다. 틀린 거 지금 찾고 있다. 그입니다. 저 하여튼 빨간색 가져가지고 틀린 애다가 동그라미 크게 좀 해놔야 됩니다. 밑줄만 그갖고 잘 안 보입니다. 먼저 기업부 볼까요? 임찬이. 하여튼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뒤통수 얻어맞는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그 다음에 제3자의 주당권 설정 등기를 같은 날이면 됩니다. 하여튼 주민등록은 언제요? 날짜가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그겁니다. 등기는 바로고 돈 많이 내더니 바로 효력을 주고 돈 안 들어간다고 서럽게 하고 됩니다. 같은 날이면 그 다음에 임차인은 주당권 실행으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맞죠? 다음 날이니까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 신경을 써서 만들어놨네. 그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가 맞아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빗자루 아래로 쓸려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저당보다 늦네, 저당보다 늦네, 늦으니까 당력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틀린 걸 고려하고 있으니까 기업번은 맞아. 그러면 기업번이는 1번, 4번 벌써 5번이 틀렸네 얘기입니다. 벌써 그냥 2번하고 3번 중에서 답인가 봐.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다. 그런 시대입니다. 니은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임찬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당력을 가지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료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았다 틀렸다? 맞다. 아주 그냥 쉽게 나왔죠. 그입니다. 임대인 이제 새로운 주인은 네가 주인이야. 그럼 보증금도 네가 내줘. 그래야 임차인이 안심하고 살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또 2번 아니네. 지금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여기는 2번 아닌가 봐. 벌써 답이 나왔나 봐. 그러면 확인 점검하러 가야 되겠죠. 디귿번 볼까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 지금 이제 상가도 2분의 1, 3분의 1 아닐 건데 주택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까지 하지만 인정된다. 3분의 1이나 2분의 1. 뭐 그러니까 틀렸고 된다. 그다음에 또 1번도 틀렸다는데 볼까요? 자,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은 임대인은 게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데 임대인이 왜 나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게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건 전세권에서 나옵니다. 전세권은 둘 다 물권이니까 주인 나가라. 그것도 6개월. 전세권자 나간다. 그것도 얼마? 6개월. 자, 그거는 저기 전세권에서 나오는 거지 주택임대차에서는 안 나와 하겠습니다.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갈래요. 벌칙은 말이나 시간이나 줘라. 3개월. 자, 그런 거지. 요거 디귿번, 1번 두 개는 정말 틀렸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요게 25회 때 나왔던 그래도 어려운 쪽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5회 때 한번 볼까요? 이제 주택이 두 개 나왔나 봐. 주택임대차 전속기간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1번, 2번, 뭐 3번, 4번까지도 정말 다 쉽게 나왔네요. 근데 5번에 보실까요? 민법상, 이건 이제 민법입니다. 민법상 전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입니다. 주택상가 아니라고 토지임대차.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제 이런 문제는 또 1차 면제 받은 사람 이제 생각이 안 나지 하면서 약 올리는 문제가 또 이런 겁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자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은 자 임대인이 그 해지를 통고받은 날부터 6월 이것도 3개월이 맞아 그러면 아닙니다. 자 6월이 경과를 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죠? 1월입니다. 1월. 이건 정말 저기 민법에 나오는 그 6개월, 1개월입니다. 동산 5일, 그겁니다. 요거는, 자, 토지임대차니까, 저기 민법이니까,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니까, 요거 3개월 때문에 3개월이 맞는 게 아닙니다. 1월, 1개월입니다. 자, 임차인 얘기하면 빨리. 자, 임대는 6개월, 나가라 6개월, 임차인 나간다 1개월. 자, 민법에서 그냥 1개월입니다. 토지임대차라고 했으니까 1개월이요. 그러니까 5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쪽에, 그 다음에 51번도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26개 때 문제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하여튼 최소한 한 개는 나온다. 그리고 이건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쭉 내려와서 괜히 그냥 4번까지 그냥 문장만 길고요. 5번 보실까요? 중소기업이 이제 새로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자, 지방, 여기 이제 지방공기업이네. 그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저기 LH공사하고 지방공사, 그 다음에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법상 대항력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도 그냥 돈도 못 받고 나가야 되겠니? 그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이니 근데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법에 의한 법인은 그 세 개만큼은 법인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 인정된다 그러면 중소기업 살려야 되고 저 지방하고 토지주택공사는 여기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입니다. 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방준다 이런 의미니까 대학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라는 겁니다. 저 뒤에 이제 아니다가 틀렸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가로 이제 넘어왔는데 상가도 한 문제가 나와. 자 그리고 저거 이제 아마 28대 문제가 지금 상가 중에는 아마 최고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겁니다. 자 먼저 한번 이제 52번 한번 잡을까.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소유자고 있는 갑 소유의 X 상가에 관하여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본증금 5억 이제 금액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저 월 차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5억이 될 겁니다. 10억이나 되네. 지금 현재 금액으로도 자 그 당시 금액으로 택도 없었는데 여기는 현재 금액도 지금 9억이다 게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을은 그다음에 X 건물을 인도받고 을은 임차인가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날 대항력을 발생했겠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사가 이제 상가 건물에 관한 자 설명을 내용 설명인데 근데 여기도 틀린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틀린 것을 고스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 연놈이 또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각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데 꼭 만들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기 보실까요? 금액이 얼마가 되어버렸습니까? 10억. 자, 10억이 적용되면은 이때는 1년, 최단 기간 1년 규정이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바로 이제 권리금 보호라든지 이런 것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예 대항력 그리고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뭐 바뀌어야 대항력 이런 거지 최단 기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항력 그다음에 권리금 그리고 갱신요구 뭐 이런 건 적용돼도 그다음에 세 번 안 내면은 나간다. 자 그리고 뭐 표준 계약서라든지 권리금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그런 규정만 적용되는 거지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최단 기간 1년은 자, 적용 금액을 넘어가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기업법 적용 안 된다. 라고 보셔야 된다. 9억을 넘어가서 적용이 안 돼. 10억이나 되는데 이게 규정되냐고 보호규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 기업번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기업번은 틀린 문장이고 그 다음에 님보 보실까요? 자,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요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요건 적용이 된다. 대항력은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이런 것들은 적용돼. 그리고 뭐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자, 요 작성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님버 요놈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상가인데 저거 자꾸 상가를 자꾸 이기 그럽니다. 자 의뢰 차임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지금 상가를 보고 있다 하고요. 갑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상가를 얼마라고요? 3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상가라는 것과 안팎도 정신줄 놓으시면 디귿번에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정신줄 계속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오전에 힘 다 빼면 나 오후에는 그냥 도저히 그냥 눈이 가물가물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번 보실까요?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뭐 경매 주차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적용 금액이 아예 벗어나버렸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고 우선 변제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요 첫 번째 기억법. 요놈이 많이 속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번도 알 것 같고 그래서 기업번 요놈도 자 아예 적용 금액을 벗어나서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해서 기업번도 안 들어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3번 같은 거 요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래요. 그 다음에 을 소유. 을이 바로 임대인인가 봐. 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은 또 병이래요.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지금 이제 몇 개냐가 아니라 뭐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 기업법 볼까요? 그리고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자,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 병은 자, 임차인이 그죠?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있죠? 그냥 6개월만 장사해보고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려고 했으니까 주장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임차인은 가능해. 병이 지금 임차인이니까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업법 나온 놈들은 틀렸어.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니은 법 거기 병이 또 몇 기래? 또 2기래 지금 상가인데 몇 기라고요? 3기.
이런 문제 계속 낼 거라는 겁니다. 주택이 이기니까 니은 번은 틀렸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바라볼까요? 이제 디귿번.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이나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지출했던 비용을 누가 잘못했냐고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을에게. 그리고 임대인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있죠? 당연합니다. 잘못한 거니까 청구할 수 있다. 한 2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주인 보고 내놔. 그럼 주인은 예, 그 소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맞아. 디귿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그 다음 비용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을은 그럼 임대인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 대부분이래요. 일부만 안 될 건데 전부도 되고 대부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지금 안전지대 아니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나 목숨 걸고 장사를 10년 동안 할래? 그럴 겁니다. 나가. 그러면 예 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저것은 이제 8개 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네. 뭐만 틀렸네? 니은번. 요놈 하나만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 어렵지 않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54번도 이제 본증금 5천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이제 해서 그러면 1억 5천 나왔겠다라고 계산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 건물인데 임대자를 설명할 내용입니다. 설명 중에서 어려운 거 꼭 이런 형태로 내면은 좀 어려우면서도 아주 괜찮은 문제. 먼저 1번 볼까요? 임차인. 예전 같으면 5년이었을 건데 지금은 달라졌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 갱신합시다라는 그 요구권 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너무 엉뚱하죠. 지금 이제 5년도 아니고 10년. 이제 10년으로 달라졌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는 2년 너무 엉뚱하죠. 뭔 주택이니? 그럴 겁니다. 여기다 왜 욕하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임대인의 이런 문제 정말 괜찮았고요. 자, 보실까요? 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 9%였으니까요. 저기 이제 차임에다가 곱하기 9 하면은 9만원. 그러니까 10만원까지 인정된다. X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5%니까 얼마래요? 그죠? 5만원밖에 안 된다. 5만원. 5만원. 아마 결제는 이제 금액이 안 나온 것 같은데 5만원. 5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한테 정말 부담 안 되잖아. 저 차임이 100만원이나 되는데 5만원만 올려주고 또 1년 후에 105만원에다가 또 거기다 5만원만 올려주고 5% 곱해서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여기 10만원은 택도 없는 소리다. 입니다. 초과해서 증액청구는 안 된다. 합의도 안 된다. 약자다. 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이 문제도 정말 괜찮아요. 차임 200이면 두 번인데 게임다. 자, 임차인 월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없다 게임다. 얼마? 300. 저기 300이냐. 그리고 금액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횟수로만 따질 게 아니라 게임다. 그다음에 4번 보실까요? 상가 건물이 서울에 있었을 경우에 그 건물의 경매 시에 임차인은 2,500만 원을 게임다. 근데 여기도 이제 저기 차임에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저걸 버텨야 돼. 아니면 저기 보증금 5천. 왜냐면 6,500까지는 거기도 이제 금액도 이상하긴 한데 뭐 6,500이라고 보면은 저 보증금만 따졌으면 되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금액이 또 안 맞아. 해가지고 이상하긴 합니다. 저기나 아예 그냥 뭐 맞는 구석이 없는데 경매 시에 임차인은 2,500만 원을 이러다가 2,500만 원 그럼 네가 물어줘라 할 겁니다. 다른 담보권자나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벌써 얼마가 돼버렸습니까? 1억 5천. 6,500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2,200이지. 뭔 또 2,500이요. 아주 소설을 이상하게 써놨네. 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소리입니다. 4번이 제일 엉뚱한 것 같아. 우리 실무가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개 해서 합쳐라. 최우선변제도 합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될 게 없어. 그입니다. 적용은 되겠지만 최우선변제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임대를 하면은 그입니다. 무단으로 양도자 냈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 8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함부로 정말 넘기면은 갱신 요구 안 들어져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55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것만 나오는데, 조금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나 먼저 여기도 상가건물 임대자 보호법 적용인데,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래요. 그리고 이제 AI 이제 개정된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현재 보증금 6억, 그랬었다가 또 달라졌네. 얼마 이제는 6억 1000 정도 했었다 9억. 9억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6억이 아니라 9억이다. 이제 9억. 9억이라고 완전 달라졌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할 경우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정말 임차 부분을 표시했던 뭐요?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된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설계사 사고 뭐 그리라는 게 아니라 A4 용지다. 그냥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출입구 어디가 있고 여기서 영을 팔 겁니다. 라고 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2번이 맞아. 변호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너무 엉뚱하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옆에 더 싼 상가가 있어서 그 집으로 가려고 그리고 거기다 가게 얻었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못하면은 정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해라. 상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팔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라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그럼 1월 1일에 사업자 등록했다가 폐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5월 정도에 폐업을 하고 다시 이제 8월 돼갖고 같은 상호로 그리고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우리 주택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언제니 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은 이제 존속이 된대요. 같은 상호라고 존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로운 대항력입니다. 새로운 대항력. 출삭방정을 떨고 나갔다 들어오면 들어온 다음 날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가도 똑같아. 고스름입니다. 4번 이런 것 이제 판례로 나오면서 4번 잘 설명해놨죠. 주택하고 정말 똑같죠. 나갔다 들어오면 처음의 날이 아니라 들어온 다음 날 재전입 반 다음 날하고 똑같아. 4번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5번 자꾸 지금 상가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내가 지금 주택보니 상가보니 저기 기억도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보셔야 됩니다. 눈 뜨고 당한다고 있습니다. 2기에 자 2기 얘기입니다. 저기 1번에다가 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면 정말 내가 상가를 보니 주택을 보니 이럴 겁니다. 저기 답을 2번 했다가 이제 5번으로 바꿉니다. 2기에 차임을 여체했던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는 이를 이유로 그냥 문장은 맞아. 근데 지금 뭐냐고 상가입니다. 계약 요구를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몇 기라고요? 3기입니다. 3기. 이런 거 뭐 하자 눈 뜨고 당하니까 조심하시라. 나 지금 상가 보고 있다고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6번도 이제 여기도 상가 건물 임대차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요거 뭐 다음 날 잘 설명했죠. 저기 그때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주택도 그래 다음 날로부터 0시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날짜가 바뀌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에서는 저기 이제 쭉 오다가 보면 배수인 4배로 곱하. 그 앞에 있는 또 1할도 이상하네. 먼저 비율인 1할과 지금 상가인데 상가가 1할입니까? 그건 주택이요. 그죠? 여기는 1할 2푼 하든지 12% 거기 지금 1할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4배입니까? 아니요. 4.5. 거기가 틀렸다입니다. 2번이 바로 틀렸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5번까지 정말 일시적은 적용이 없다. 저 질문도 자꾸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택이 될건 상가 될건 잠시 쓰는 것은 보호해 줄 가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깔세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적용을 아예 안 해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57번에서는 여기도 23회 때 문제인데 괜찮았었고요. 여기도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날짜가 달라졌겠지만, 자, 기업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은 조금 수정을 좀 해놔야 되겠네. 이제 지금 10년이니까, 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기는 5년이 맞았습니까? 자, 먼저, 자, 임차인. 자, 임차인에. 그 다음에 이제, 자, 옳은 것을 올라버렸으니까 한번 이제, 아, 그대로 문제 풀어도 되겠네요. 자,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지금 현재로 보면 5년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 당시 시험 문제는 맞았겠지만 이제 바뀌었어 해가지고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러니까 틀린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틀린 곳을 골라봐라. 옳은 것을 골라봐라 했으니까 기업번 틀렸어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틀렸구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움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동의를 받았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대위가 나와야 됩니다. 너는 원래 세입자 아니잖아. 입니다. 임차인만 요한 법이니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있다. 그죠? 있다. 그죠? 맞아요. 요거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D9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그리고 일부를 맞죠? 전대했을 때는 나가
그 다음에 아니면 10년, 뭔 10년이요? 임대는 임차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좀 맞았죠? 하다 8개 정도에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3기부터 쭉 가다가 보면 중간 정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D급번 맞아입니다. 그리고 5번에 1번 볼까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된 경우로 보므로 근데 차인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가 없대요. 5% 안 됩니까? 있다. 5% 중요할 수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그리고 청구한 날로부터 또 1년 지나면 5%는 돼. 1번 그래서 틀렸고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맞았고 답은 3번이고 요건 23회 때 좀 괜찮은 문제. 그리고 이제 58번은 이제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안에 우리 공탄에서 저렇게 가로를 좋아하니까 게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니까 이제 뭐 상가나 주택이 이제 똑같아져 버렸네. 자 먼저 증액. 자,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얼마라고 100분의 5. 자, 100분의 5나 그냥 5%. 자, 100분의 5. 자, 뒤에 이제 답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자, 그 아래 볼까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5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차임에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얼마를 곱한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여기는 첫 번째니까 연 12%. 그 다음에 저 뒤에 아까 4배라고 해서 틀렸네요. 기준금리라 얼마? 4.55. 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높은 그럼 안 됩니다. 무슨 금액? 낮은 금액을 하여튼 어떻게든 임차를 보여주려고 낮은 금액을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100분의 5하고 연 10이네요. 100분의 5하고 연 10이 답은 바로 3번. 자, 12는 그냥 일할 2푼 그러니까 바로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번도 이것도 유사하게 우리 시험 문제도 옛날에 적용될 거 안 될 거 지금 이제 금액 자체가 막 9억으로 가고 그 다음에 6억 54 막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세요. 6억 9차 5억 4천 하면서 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1억이 지방 올랐다 3억 7천이 됐다 해서 금액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금액 갑자기 오르면서 자 4월달 오르면서 승인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갑의 중개로 그 다음에 시험 날짜 비슷하게 그 날짜를 해가지고 체결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상가금 임대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어볼까요? 여기 이제 서울이네요. 임차 아니 서울 적용 금액이 얼마요? 9억이요입니다. 보증금 볼까요? 5억에다가 차임이 100이래요.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그죠? 여기는 여기다 이제 곱하기 또 이제 10까지 하면 1억, 1억 5천. 자, 여기서 이제 15억 5천이라고 하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여기서 이제 5억에다가 1억이니까 적용되죠. 6억이니까. 얼마까지 적용된다? 9억. 자, 9억이니까 충분히 적용되고 남네요. 그래서 기업번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천을 잘 봐야 됩니다. 인천에 광안화 옹진군이 있는데 저기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이렇게 군. 군은 하여튼 여기 인천이 아닐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하여튼 그 아래쪽에 대전도 그렇고, 자, 그 다음 대전은 없겠지만 저기 자, 부산이나 저쪽에 이제 대구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니은 뭐 볼까요? 자, 임찬이 인천 광역시 광화군이다. 광화군. 인천을 보면 안 돼. 광화군. 열하간지, 거칠 열하간지요. 기타 지역이요. 그입니다. 소장 건물을 보증금 3억 5천에다가, 그 다음에 차임이 50이래요. 거기다 곱하기, 자, 100 해보면 5천 나오죠. 4억이 나왔겠죠. 그러면 4억은, 자, 기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적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억 7천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마 니은번 때문에 많이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인천으로 보면 당연히 적용되는데 군이요. 옹진군, 강화군 이런 데는 기타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열악한 지역입니다. 3억 7천이요. 그래서 이미 4억이니까 3억 7천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니은번 나오면 틀렸다. 1번, 4번, 3번 저런 거 틀렸네. 그입니다. 그리고 자 디귿번 볼까요? 창호는 그냥 기타적입니다. 자, 임찬이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 건물 보증금 4억. 벌써 4억이면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입니다. 3억 7천 넘어갔잖아,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은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과밀이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5억으로, 5억이래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여기 지금 수원이니까. 그죠? 적용된다. 그죠? 6억 9천. 맞아, 69, 54. 아래 이제 광역시가 5억 4천이니까 충분히 적용되고도 남아요. 6억 9천까지는 적용된다는 겁니다. 니르번은 적용되고, 기억하고 니을 두 개가 적용된대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60번 요것도 이제 오른 거라고 해서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한번 보실까요? 상가 건물인데 설명지에서 오른 것은 이제 25회대.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만 좀 충분하게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상가 건물에 임대차를 등기했을 때 등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등기한 날인데 그 다음 날 등기가 등기한 때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한테 대하여 효력이 생기다. 그죠? 다음이 아니라 즉시 당일에, 당일이라고 합니다. 당일. 이건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날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 여기입니다. 열쇠 받고 영업이요. 그입니다. 1번. 다음날 때문에 수고만입니다. 뻔히 알 수가 있고요. 기출문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차인은 대항력과 학종일자를 갖춘 경매에 의해서, 갖춘 경우에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경우에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그입니다.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본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을 어찌해야 된다고요?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넘겨주지 않더라도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낙찰을 바꿨어? 그럴 겁니다. 동시행 우리 해야지. 그러니까 명도 확인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2번 너무 엉뚱하고요. 자,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2년 미만으로 정했다. 요 소리죠. 임차인은. 근데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갑자기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1년 미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있다. 그래야지 왜 또 없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아마 민법 교수님 낸 것 같은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왔습니다. 모르면 천년만년 가겠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래요. 안 날로부터 1년이래요.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다. 그냥 1년이지 무슨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냐고 합니다.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여기서부터가 틀렸다 그럽니다. 그냥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자, 임대인은 동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전차인은 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맞죠? 동의도 받았죠? 임차인을 대위해서, 아까 봤었던 문제와 똑같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죠. 답은 바로 5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1번은 26회 때 이렇게 나왔네요. 26회 때는 좀 간단했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임대차 보호법 상가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2번. 자, 2번에서 이제 3기 정확하게 맞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정말 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 절차는 고시할 수 있고, 편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근데 5번 볼까요? 문장이 약간 까탈스러우니까 헷갈려요. 그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냐. 근데 대항력이 있는 그랬습니다. 있는, 있는. 그 말 속에 준 권리 없이 1순위에다가 대항력이 있다는데요. 게입니다. 상가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 했겠네. 근데 임차권은 요 있는에다가 포인트를 뒀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 있는을 딱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문장 읽다가 경매가 실시되면 그러면 나가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데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근데 소멸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기 대항력 있다고 했잖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낙찰자 보고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엉뚱하고 개입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62번. 자, 이 정도면 정말 요거 충분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29회 요건 작년도였네요. 작년도 문제 정말 쉬웠었고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비용 청구가 안 된대. 정말 저렇게 바꿔서 낸다고 했었죠. 1번 볼까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누가 잘못했는데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근데 청구할 수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정말 아주 쉬웠습니다. 그냥 답은 그냥 쉽게 나왔고, 그것도 1번에다가 또 여기는 주니까 금방 나왔고, 걔 또 왜 이렇게 또 쉽대 이러시면서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도 있으니까 제발 이제 의심병이 도지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입니다. 정말 딱 요거 정확하게 알면은 2번, 3번, 저기 5번까지 시간만 빼앗겨. 해갖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도 되고, 대강대강 보면서 정말 1번이 맞네 하면서 쉽게 가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 정말 있다는 겁니다. 30-40%는 주는 문제 있습니다. 아니면 명신탁에서 28일 때 나왔던 문제들 정말 여기도 좀 괜찮았었고요.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기원하시랍니다. 그리고 요 63번 같은 형태가 많이 시험 문제에 좀 가깝습니다.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형인가 계약형인가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가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사서 누구한테 넘겨주나, 돈 주고 누구 보고 사라고 하나, 이자가는 안 낼 거고 3자간의 계약형하고 등기형을 낼 거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 가면 이제 박스에서 내용 잘 보인다는 겁니다. 정리 안 해놓고 가면은 하나 보고 저기 위에 또 보고 하나 보고 또 위에 보고 세월로 다 갑니다. 5분 안에도 못 풉니다. 자, 먼저 갑과 친구 을을 보실까요? 갑과 친구 을은 그 다음에 을을 명이 수탁자로 하는 계약, 여기는 아예 계약이라고 조금 돈 주고 사나고 하나 봐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고 아예 그냥 격경이라고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사라. 그러면 매도인 쪽에서 선이면 등기가 어떻게 되겠냐. 수위 없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제3단 눈물 나고, 오케이입니다. 약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을을 돈 받고 이제 사러 가겠죠. 하와이 안 가고 집사로 가겠죠. 2017년 10월 17일 병소위에 X토지를 매수하여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을이 수탁자여 등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사가 우리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와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옳은 것을. 자, 개입니다. 첫 번째 갑하고 을 신탁자 수탁자네요. 위 약정은 지금 탈세 탈법이니까 무효이다. 그죠? 맞죠? 아주 그냥 편하게 맞았습니다. 기억은 들어가야 되겠다. 기억 없는 놈들은 틀렸네. 벌써 2번, 4번, 5번 주르륵 틀렸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네. 네, 3번처럼 니은이 있나 없나? 그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니은 보시가 요 놈이 약간 혼란을 일으키겠습니다. 니은 볼까요? 갑과 을의 위약정을. 근데 여기는 갑하고 을의 무슨 약정이에요? 명신탁 약정. 명신탁 약정입니다. 자, 이런 문장 자체는 그냥 너무 그냥 쉽게 봤어야 되는데 요거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병이. 병이면 이제 저기 토지 소유권자요. 병.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근데 그 약정이 유효래요. 무효. 지금 엉뚱한 소리입니다. 갑하고 을은 명신탁 약정입니다. 근데 병이 알지 못하면 뭐 알고 모르고 뭔 상관이냐고 애초부터 뭐냐고 명신탁 약정 갑하고 을 갑하고 을의 명신탁 약정 유효래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탈세 탈법이니까 그냥 무조건 무효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엉뚱했습니다. 니은 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여기 꼭 맞을 것도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틀렸고 명신탁 약정이 어떻게 유효역입니다. 무효지 무효지 기업번처럼 무효라고 해야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한 게 나와서 그렇답니다. 나머지는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제 디귿번 볼까요? 갑하고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에. 자, 그리고 이제 갑이 신탁자인데 나로 갑은 저기 신탁자 돈 준 사람 갑은 그 다음에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근데 누가 취득한대요? 그죠? 을. 을입니다. 을. 갑을로 나오니까 헷갈렸다는 겁니다. 자, 갑과 친구 을 그랬으니까 친구가 을이고 돈 주고 자, 봐 여기서 이제 사러 간 사람은 친구인데 그러니까 갑 대신 을 그랬어야 됩니다. 취득하는 거 맞는데 병이면 이제 우리 매도인이니까 병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을이 수요 없다. 수탁자가 취득을 하는 거지. 왜 또 갑이요, 갑자기. 그럼 도와주네? 이럴 건데, 그입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다. 그래서, 자, 디귿번은 틀렸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과 갑과 을, 네, 위명신탁을 병이 안경호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 다음에 등기를 했던 정, 자, 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은. 이제 제3자가 돼서, 근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대요.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렇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어째요? 유효입니다. 유효. 이기 때문에 취득한다. 그래야 됩니다. 답은 이미 나왔어.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답은 몇 번이요? 이게 1번이었습니다. 아마 저 1번. 1번. 이래서 기업번밖에 안 맞았습니다. 요 당시 이렇게 28등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특히 니은번 때문에 골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어떻게 명시당 약정이 유효가 돼. 무효지.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이었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64번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요 놈은 우리 법령에서 나온 25위 때 문제다. 여기도 설명적으로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저걸 3억이라고 한번 바꿔서 예전에 내본 적이 있었는데 위법한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그 다음에 등기했던 명신탁자는 거입니다. 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맞죠? 그 다음에 2억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쵸? 맞았습니다. 수탁자는 3년에 1억이고 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금액도 맞았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잘 보시게 문순 문장이 살짝 빠져서 틀렸지 30%가 틀린 건 아닌데 뒤에 잘 봐야 됩니다. 무효인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를 등기했던 명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에 딱 정해졌냐고 30에 해당되는 확정금액 확정금액 여기도 이제 확정금액을 알려줬네. 확정금액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근데 확정됐습니까? 아니요. 5, 10, 뭐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습니다. 30% 뭐라고요? 이하입니다. 이하.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막 계산해보면 5나 10이나 15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 30% 이내라는 겁니다. 30%에 해당되는 확정 금액이 거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2번, 이놈도 엉뚱하고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위법한 명칭탁의 신탁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데요. 과징금 부과한다. 받아내야 됩니다. 과징금 부과합니다. 그 후에 거는 부과 안 하겠지만 이미 부과했던 것은 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X고. 자, 네 번째 볼까요? 명신탁 약정을 이후로 과징금, 과징금이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과징금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에게 첫 번째는 20% 등각입니다.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행강제금 뭐 2 그러면 2라는 숫자 2가 생각납니다. 이행강제금 이제 그때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과징금이면은 이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면 1이요 10%. 그리고 또 이제 이행강제금 한번 얻어 맞고 10%겠죠. 또 등기를 안 하면 그때가 20%입니다. 2는 2다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것도 틀렸고요. 요 문제 까탈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종교 명의로, 그 다음에 종교 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했던 부동산,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나 탈법이면 그 무효입니다. 부동산을 물권을 등기를 하면은, 근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무효 아니고 입니다. 여기 이제 탈세나 탈법이었을 때가 무효고, 진정님은 무효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언제나 무효다. X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65번. 65번이 바로 이제 여기도, 자, 여기는 이제 한번 이제 기출문제 27회 때 문제인데, 여기 이제 무슨 형이라고 안 나왔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갑은, 그 다음에 을과, 을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갑과, 그 다음에 병간의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입니다.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에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자,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 바로 개업공사 갑하고 을한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냐고 라고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은 을과, 자, 을 소유니까 을이 바로 매도인가 봐. 그리고 갑이 이제 사다가 갑을 간에 또 갑병 간이었으니까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병 명의로 했대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누구요? 갑. 자, 명의로 한 사람은 누구요? 병. 그러면 사다가 누구한테 줬냐고요? 병한테. 그럼 여기서 계약형이니 등기형이니 여기서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던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까 친구 같은 사람 아니고 이제 이거는 무슨 형이다? 그렇죠. 중간생략형. 그렇죠. 등기형. 등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가지 않게 되면 이거 엄청 헷갈린다는 겁니다. 바로 등기형이다. 중간생략형 등기형입니다. 정말 중간을 생략하고 갑지 앞으로는 등기 안 하고 병명으로 친구받아 해갖고 병명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 무효. 그 다음 이제 찾아와 그러면서 누구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게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 찾아오면 이행강 지금 들고 팰 거예요. 그럽니다. 근데 1번 볼까요? 근데 이게 계약 명신탁에 해당한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계약이 아니구만. 무슨 형? 등기형 또는 중간생략형 그래야 됩니다. 근데 2번에 병, 병이 아까 수탁자입니다. 받아줘 친구야. 그입니다. 병명의 등기가 유효래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죠? 그건 수탁자였을 때 그리고 계약형이었을 때 매도인 몰랐을 때 그때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유효지 여기는 수탁자 앞으로 등기형이니까 무효, 무효입니다. 유효 그럼 도와주는데 게임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병명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근데 그 소유권은 갑이 누군데 저기 갑을 봐야 된다. 갑에게 귀속된다. 아마 여기다가 잘 1번, 2번 피해온 사람은 3번에 콕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십니다. 공포 풀러 간다고 후회하실 건데 이제 337 박수 칠 겁니다. 자, 갑에게 규정된다. 갑이 누군데? 신탁자. 신탁자입니다. 누구라고요? 꼼짝 않고 그죠? 을 소유. 저기 을 소유. 그죠? 누구요? 을. 을이었습니다. 용문제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을한테 그대로 꼼짝 않고 그대로 있는 거니까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되는 거지. 뭔 소리 하는데? 그입니다. 그럼 이제 4번 볼까요? 갑은 매매계약의 기하에요. 매매계약. 그럼 이제 나중에 뭐 등기 찾아놓고 매매계약에 기해서 을.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다 들렸다? 맞잖아요.
찾아오라고 매도인 대위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입니다. 이거 매매 계약이니까 맞습니다. 아까 뭐 명시당 약정 말고 매매 계약에서 퉁치고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맞아. 4번이 맞았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벌써 이상하죠. 병 소유권 취득 못돼. 무효인데. 그리고 갑은 그다음 병한테 뭐 팔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건 계약형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네, 요건 이제 말도 안 됩니다. 매도인 대위로 찾아봐야지. 그리고 병이 어떻게 소유권 취득하냐고 그냥 꼼짝하고 을소유로 그대로 있구만.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5번이 가장 황당한 소리 같다 입니다. 이건 뭐 계약형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고 있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아주 잘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거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몇 개 풀어볼 건데 작년도 아마 219페이지에서 66번인 작년도 문제인데 아주 정말 괜찮았습니다. 먼저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근데 특히 기억번호는 요거 작년도 문제인데 기억번호는 좀 치사하게 내놨습니다. 뭐 말이 그냥 맞는지 틀린 듯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먼저 기억번 요즘에 차순이 몇 수신 걸 계속 물어본다는 겁니다. 차순이. 두 번째 써낸 사람 차순이입니다. 최고가가 안 내면은 나중에 또 경매를 시작해야 되니까 법원에서는 차순이 몇 신고를 받아. 근데 이거 받는데 금액이 또 얼마냐 그런 것도 이미 물어봤다는 겁니다. 볼까요? 문장. 자, 박스에 볼까? 옳은 건지. 자, 먼저 차순이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근데 금액을 넘지 않을 때만. 문장을 뱅뱅 돌려야 됩니다. 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넘었을 때, 넘었을 때입니다. 이거 문장을 바쁘 죽었는데 이게 애매하게 좀 써놨다는 겁니다. 넘었을 때. 초과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넘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지 넘지 않았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써놨다는 겁니다. 벌써 그냥 기업번부터 애매하게 해놓으니까요. 거기 맞으면 그냥 1번, 3번 막 이런 쪽으로 갈 건데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거 좀 애매했으면 나도 봤어야 되는데 게임입니다. 아, 하여튼 들렸다. 그 다음 이거 뭐 볼까요?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 확정돼 대금 납부 기한 통지를 받으면 일단 기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매수는 기한까지 이걸 기일까지 자꾸 속였는데 안 속였습니다. 기한까지 아무 때라도 내라고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이건 정말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한 때문에 맞았습니다. 기일 그러면 X고 님번호 맞아. 다음 디귿번 볼까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내놓고 소유권 이전 등을 촉탁할 때 매각의 목적물인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는 언제 취득한다고요? 법률구조 여기는 잔금. 저기 187조입니다. 잔금 내면 취득한다고 했는데 뭔 소리 안 돼? 매매가 등기를 했을 때나 취득하지 게입니다. 촉탁도 아닙니다. 잔금 내면 취득해. 187조입니다. 지급번 완전 예상하고.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매각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근데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된다. 누가 신청하건에 하다 말소 기준권이 선순위가 되면서 다 죽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순위 저당권 순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 죽는다. 말소 기준권이 돼서 죽는다. 소멸된다. 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번, 요놈 하나만 맞았습니다. 니은번 한 개만 맞았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쪽에서 67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간단하고요. 저기 이제 3번처럼 뭐 각하 해야 된다. 한번 이제 3번 보실까요? 그냥 경매 개시 결정을 했던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경매 신청이 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중복 경매, 이중 경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 각하를 해야 된대요. 아닙니다. 첫 번째 이경매, 두 번째 비경매 둘 다. 둘 다 한꺼번에 같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건데 우리가 이런 문장 자체에 많이 좀 어려워하셨을 겁니다. 아, 뒤에 경매 신청 각하는 게 아니라 경매는 두 개, 세 개 얼마든지 중복 경매로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놈 갚아서 소멸되면 그 뒤에 게 계속 살아가지고 경매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하해야 된다. 거기가 틀렸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68번도 이제 어렵진 않았겠죠. 틀린 거라고 했는데 4번. 문장 안 어렵습니다. 4번 쪽으로 한번 볼까요?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네, 전세권은 최우선이래요. 가장 먼저 1순위래요.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를 한다. 네, 여기는 배당 요구 하더라도 배당 요구 했다는데 전세권을 인수한다고요? 인수 안 해요. 그래서 소멸. 주택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소멸해요. 집을 비워주고 나와서 소멸한다고 합니다.
69번도 요거 아주 그냥 단골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보증금 제일 많이 냈었다가 요즘에는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은행에게 설명한 건데 틀린 거. 그리고 꼭 4번 같은 문제를 자꾸 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항고네요, 항고. 매각 허가 결정에 관하여 항고. 그러면 이미 낙찰대금이 나왔다. 그입니다. 항고하고자 하면은 근데 여기다가 최저 매각과 갑자기 입찰 보증금으로 바뀌었네요. 낙찰자가 나왔다니까요. 최저 매각 가격에 10분의 1. 이거 입찰부 할 때 입찰 보증금입니다. 아닙니다. 항고할 때는 낙찰금액입니다. 낙찰금액. 낙찰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69번에 4번. 항고보증금, 입찰보증금 조심하세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최저가 아니라 낙찰금액에다가 10분의 1이다. 그 낙찰자한테 불만이니까 낙찰금액 2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70번이 정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바로 이제 설명에서 틀린 건데 4번 쪽으로 해볼까요? 자, 길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그때 매수 가격에 내가 써는 금액에 신고 가격이랑 같은 소리입니다. 매수 가격 10분의 1이라고요? 아니요. 금액이 그렇죠? 최저 매각 가격. 이런 문제 제일 많이 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 거 아니야. 71번 같은 게 저게 이제 한번 계산해봐라. 요런 문제가 정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거 아주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자, 한번 이제 가로 안에 박스의 금액이 얼마면 되겠냐고. 요게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할 때 얘기입니다. 자, 먼저 박스 보시면은 법원에 매수인 등록으로 했던 개업공사 갑은 의미 없고요. 올로부터 매수신청들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소리고요. 볼까요? 갑은 법원에서 여기 최저 매각 가격, 요게 이제 입찰 보증금이 될 거랍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요? 10%. 그 놈이 입찰 보증금이요. 요 금액을 빼야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숫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로에다가 써놨네, 이미.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의 입찰인데, 거기 있잖아요.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 최저가 2억이니까 그 놈의 10분의 1은 얼마요? 동그라미 하나만 떼면 2천. 그래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에, 신고인의 그 신고액이 2억 5천이래요. 그러니까 저 금액을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2억 5천에서 2천만. 저기 입찰 보증금 빼주면 됩니다. 그 금액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계산기 들을 필요 없, 이 문제를 계산기 들고 있으면은 저 사람 못 푸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공부 드럽게 못한다고 그 사람 꼭 보면 떨어집니다. 시험 볼 시간 뭐 컨닝할 시간도 없는데 2억 5천만 원. 근데 갑이 의뢰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라면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이렇게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를 넘어야 된다? 2억 3천. 그러니까 입찰 보증 그것만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2억 5천에서 2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9월에도 한번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요 문제가 이미 27일 때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숫자만 다르게 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그 보증금 빼라, 이게입니다. 그러면 2억 5천에서 2천 빼봐봐. 뭐 이거 계산기 둘리가 되겠니, 이게입니다. 답은 5분이구만. 2억 5천, 이게입니다. 괜히 무슨 막 2억 2,500 이런 것들은 엉뚱한 소리이고, 이게입니다. 여기는 2억 3천. 2억 3천을 넘으면 가능해,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2억 3천까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금액이 2억 5천에서 비슷해야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2번도 그냥 답만 받으려고, 이제, 매수 신청 내립니다. 이제, 경매도 이제 넘어갔고, 매수 신청 내리. 그리고, 자, 틀린 건데, 3번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 공유 지분이 경매됐을 때, 우리 공유자는 매각기까지 보증금을 제공하더라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공유, 그죠?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공유자가 가져가는 게 더 분쟁이 없죠. 할 수 있다. 저렇게 없다를 살짝 바꾸고, 있다인데 없다라고 살짝 바꿉니다. 요즘 문제가 그냥 문제 내기 싫은지 저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자, 신고할 수 있다. 이건 뭐 너무 간단하니까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자, 73번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오른 건데. 그 다음에 경매관에서 설명해서 오른 건데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정말 많이 냈었던 길집차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은 매수신고 가격에 내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 아니죠. 그렇죠. 최저 매각 가격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 2번 이렇게 넘었을 때 아까 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속였잖아요. 작년도 차순위 매수신고는 요즘에 왔고 저놈 차순위 맞들렸는지 계속 냅니다.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다음에 보증금액을 뺀 맞잖아요. 뺀 금액을 넘을 때 그죠? 넘을 때입니다. 이렇게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아주 문장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2번이 맞아.
세 번째, 우리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근데 법원 사무관인데 취득될 까 안 될까? 취득할 수 없다. 경매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있으면 안 돼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매수인은 법원에서 정한,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정말 치사한 문제. 법원에서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저기 2번 잘 체크해놓고 답을 또 화이트로 이쁘게 수정하고 여기다가 콕 합니다.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한 기한. 자, 아주 환장할 겁니다. 정년도에 어째 또 맞았습니다. 기한. 기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적을 때 아예 그냥 답을 알려줘도 잘 안 보입니다. 대금 지급 기일. 기일이 틀렸습니다. 중간에는 안 되고 가장 마지막 날에 내야 되냐고. 아니라고. 기한 때 아무 때나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글자 틀렸대요. 기일. 요게 틀렸답니다. 기한. 기한 그래야 됩니다. 아주 정말 답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재매각 절차에서 전매수인은, 근데 전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 종전의 사람이 그냥 다시 잔금 안 내면 또 사고 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74번 간단해요. 이제 요거 떠나왔죠. 정말 설명해서 틀린 건데 이건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죽은 채권에만 자꾸 안 냅니다. 기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입찰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매수 신고 가격에 내가 써낸 금액에 최저가가 2억이고 2억 5천을 썼으면 2,500이냐고. 제 매수 신고 가격에 10분의 1이에요. 매수 신고 가격에 나 최저가입니다. 이런 것들 자꾸 냈었어. 그 정도 그냥 답만, 뭐 아래 그냥 내용들을 쭉 보시고, 답만 계속 보시고, 저놈은 차순위 매수 신고는 주구장창 요즘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맛들렸나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75번 이런 것도 이제 괜찮고, 옆에 77번. 자, 몇 개만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근데 75번은 괜찮아 보여요. 이제 경매 문제 마지막입니다. 좀 매수 신청대로 하나가 나오는데 좀 쉽게 나옵니다. 자, 먼저 경매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 아, 여기서 이제 옳은 거. 옳은 것은 뭘까요? 경매 문제 마지막. 1번 볼까요? 자, 길입찰에서 또 나왔죠. 매수 가격의 10분의 1. 매수 가격에나 최저가, 최저가 아주 이제 귀에 딱지 생기게 생겼다. 맞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좀 이제 그만하세요. 해갖고 귀 아파요. 이제 이래야 됩니다. 좀 아주 맨날 듣다 보니까 딱지 생겨요. 그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틀렸고. 그리고 또 2번 볼까요? 아까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또 안 보입니다. 아주 내가 미치겠다. 이럴 겁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딱 길목 가면 있습니다. 여기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마지막 내라는 기간을 정해요. 매수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매수인 여기입니다. 그 대금 지급 기일에, 기일이 아니라 기한, 기한입니다. 정말 딱지 생겨도 괜찮을 겁니다. 또 헷갈리는 겁니다. 기한, 기한 그래야지 뭐 또 길이냐고 입니다. 대금 지급을 해야 된다. 요거 아주 자꾸 낼 거란 겁니다. 이제 올해는 또 틀리게 나올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민법이나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가 있다.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배당요구 끝나야지 매각 결정일. 불안해서 낙찰을 바꿨냐고 입니다. 매각기일도 안 됩니다. 여기는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아주 이전은 저렇게 이제 매각 결정기일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돼. 배당요구 종기일 입니다. 경매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배당요구 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고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여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데 책임이 유치권자가 없다고요? 있다. 자,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 공사 대금을 빼고 낙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는데 일단 4번 X. 나 5번 뭘까요?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그다음에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아까 이상했었죠.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여튼 전세권은 사라지고 주택임대 차이는 오히려 살아남고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76번 아주 간단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77번 이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건 괜찮아 보여요. 매수 신청 대리인데 설명조에서 옳은 거 거의 대부분 그냥 틀린 것을 해갖고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때는 옳은 거여갖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1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너무 엉뚱하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이 될까? 아예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등록을 해야 그 후에 등록증 사본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 후에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얘도 자꾸 냈었고요.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된 기업공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법원을 얘기합니다. 집행법원에 중개보조는 소속도 될 거냐 합니다. 중개보조는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안 돼.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되고 얘는 아예 안 돼. 소속도 여기는 안 돼. 개업이 직접 가야 됩니다. 2번 너무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 되고자 하는 법인인 기업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거 맞죠?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지방법원에다가 해야 된다.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여기도 항고할 수 있다 없다 봐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로 등록된 경고사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근데 항고할 수 여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자 여기서 이제 매수 신청 대리로서 등록된 경고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 다음에 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사본을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날 네, 같은 날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로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근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뒤에 쪽은 아주 그냥 틀린 거는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81번까지도 그냥 틀린 거 한 답 정도만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뒤에도 계속 뭐 틀린 거 나오는데 자, 뒤에는 아마 거의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85번까지 쭉 한번 답 정도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나왔다. 자, 뒤에 거 그냥 다 그냥 틀린 거죠. 틀린 거고 어렵지 않게 쭉 나왔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신청대도 많이는 안 나오니까 하능한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드렸던 맞고 틀리고 그거 한번 잘 보시면서 그거 보면은 정리가 정말 많이 될 건데 근데 아마 처음에 볼 때 이제 저것도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거 그냥 한 10분이면 다 봅니다. 아주 대형 선풍기 사다가 그냥 붙이면 다 그냥 다 날아가면서 금방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저기 누구 붙어야 될 사람 있으면 그거 좀 꼭 우리 실장님한테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달라고 하고 좀 주시 옆집 아저 주시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학원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놈들 다 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